네, 안녕하세요. 이미조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위수탁 거래의 부가가치세인데요. 자, 위수탁 거래란 무엇일까요? 위탁자가 있고 수탁자가 있고 둘 사이에 거래가 있다는 건데요. 어떻게 과세 형태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거래 대상자, 위탁자는 누구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비영리법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수탁자는 누구냐? 비영리법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비영리법인이 수탁받아가지고 영위할 때이 거래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과세가 되느냐, 이 기준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거래 형태에 따라 틀려집니다. 대가 지급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만약 수수료를 받는다, 이 용역 제공에 대한 위탁 수수료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겠죠. 그리고 수익사업으로 회계 처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위탁 수수료를 받는다기보다는 사업비만을 지급받고,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실비 변상적인 금액을 지급받고 사업을 영위한 다음에 남은 금액을 다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반납을 한다. 이 경우에는 부가세가 과세가 되지 않겠죠. 이런 경우에는 부가세 과세도 안 되고 요거는 우리의 목적 사업일 뿐이다라고 해서 수익사업으로 법인세 과세도 안 되게 됩니다. 근데 3번에 이제 중요한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실비 변상적인 수입이라고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면은 수익사업으로 판단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정이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 좀 어렵죠? 판단하기가 사실상. 그래서 우리가 회계처리를 또 살펴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수탁자인 우리 비영리법인의 회계처리를 한번 볼게요. 비영리법인이 수탁받아서 사업을 영위할 때 과연 이것이 누구와 누구의 책임과 계산으로 시행이 되냐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위탁자, 곧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이 운영된다면요. 사실 이 수탁자, 비영리법인한테는 부가세나 법인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수탁자, 우리 비영리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이 영위되고 그 사업에 대한 예산만 받는 경우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소비자한테 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게 되잖아요. 수탁받은 사업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과세가 될수 있는데요. 근데 이게 또 실비 변상적인 성격이다라고 했을 때는 부가세는 면세가 될 것입니다. 물론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라면은 부가세가 과세가 되고 또 수익사업으로 법인세가 과세가 되겠죠. 한번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이제 한강에 주차장을 운영을 하는데요. 직접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운영을 합니다. 이때 우리 비영리법인이 이거를 수탁받아가지고 공영 주차장을 관리 용역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순수익의 일부는 위탁업체, 그러니까 서울시의 수입으로 하고 나머지 남은 금액은 또 지방자치에 납부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부동산 임대업으로 이것을 과세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지금 공영 주차장 관리 용역을 하잖아요. 우리 비영리법인이 공영 주차장 관리 용역을 하고 최종 소비자한테 돈을 받잖아요. 주차장. 그때 이게 이제 부동산 임대업이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회신이 됐냐면요. 위탁자, 곧 서울시에 이게 명의와 책임으로 계산이 수행된다고 하고 지자체에 대해 수입이 아예 귀속이 된다. 서울시의 수입이 계속 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부가가치세는 면세입니다. 그리고 수탁자의 용역 제공의 대가, 그러니까 위탁 수수료 부분은 과세가 될수 있겠죠. 그리고 수탁자의 명의, 그러니까 우리 비영리법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독립적으로 이 사업이 수행된다. 그랬을 때는 우리 당연히 부가세 과세가 되겠죠. 그 예산만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독립적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부가세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위수탁 거래는 누구의 책임과 계산으로 이 사업이 시행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잘 살펴보시고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